어릴 때 어머니가 죽고 고고학자였던 아버지가 긴 시간 멀리 떠나면서 검도 체육관 관장님이자 청년검을 모시는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된다. 어릴 때부터 검도 후기자로 키우고자 매일 수련회 시간에 같이 보냈지만 검도에 관심이 없었던 그는 세계대회까지 생길 정도로 인기가 핫한 팽이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동네에서 일리를 다툴 정도로 실력있는 친구와 진검승부 약속을 하고 찾아갔는데 웬 양아치가 팽이를 쓸어담고 있다. 혼내주려고 대결을 신청했는데 주변에 있던 안경 친구가 지멋대로 대결을 밀어버린다. 알고 봤더니 팽이 전문가였고 공략법을 준비하라고 해서 밤새서 준비하고 초딩 점프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날아오르고 이겼다. 그렇게 쫓아내는데 양아치 보스가 튀어나와 가차없이 후려치고 부활을 벌여버린다. 조진 김에 다 조져버리자고 대결을 신청하고 다시 한번 날아올랐는데 역으로 바사삭되고 팽이도 잃고 욕심부리다가 완전 패배했다. 전문가 친구가 팽이를 만들어준 데서 복수를 다짐하고 새로운 팽이를 얻었는데 양아치 집단이 친구를 납치해버렸다. 구하러 가기 전에 보호 좀 해달라고 청룡검에 부탁을 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 솟아오르더니 팽이 안에 빙의를 해준다. 그렇게 청룡을 얻었다. 양아치들의 본거지에 서들어가서 보스와 다시 대결하게 되었는데 팽이에서 빛이 나고 새와 용이 튀어나더니 갑자기 장르가 바뀐다. 아무튼 무승부로 끝내고 친구를 구해냈다. 물에 떠내려가는 개를 구하려고 팽이를 돌려 물리법칙 그딴 거 모르겠고 통나무를 밀어서 구해준다. 외국인이 구조작업에 동참해주고 미국 친구를 사귀게 되어 친구 집에 놀러갔는데 알고 봤더니 거북이 능력자였다. 전국대회가 열린다는 포스터를 보고 집에서 대회 준비하면서 필살기도 익힐 겸 연습하는데 마룻바닥을 초토화시키고 콘크리트 벽에 금이 가게 되면서 이 정도면 사람 다치기가 걱정해야 될 수준인데 그 와중에 필살기 익혔다고 좋아한다. 대회에 출전하고 예전에 혼내줬던 양아치와 대결하게 되었는데 팽이의 커터칼까지 달고 있어서 이 정도면 박탈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냥 진행시켜서 안전하게 분해시켜준다. 준결승으로 올라왔는데 전국대회라면서 중국인이 참가해있다. 알고 봤더니 호랑이를 다루는 능력자였고 만만치 않은 상대인 것 같아 팽이회전으로 회오리를 만들고 자연재해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인지시켜주고 이겼다. 결승전으로 올라와서 양아치 보스와 다시 대결하게 되었는데 팽이 마찰로 빛도 만들고 공중전 플레이도 보여주고 새와 용의 웅장한 싸움을 해주면서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전국대회로 우승했다. 이 정도면 아시아대회도 가능할 것 같았는지 협회장님이 아시아대회 나가자 한다. 그렇게 4명의 능력자를 데리고 아시아대회가 열리는 중국으로 떠나게 된다. 중국 제패하러 무대에 올라왔는데 알고 봤더니 중국 친구가 전 중국 대표팀 소속이었고 배신한 이력이 있었다. 과거 사건은 당사자들이 풀겠다고 정정당당 승부를 내고 있는데 패배할 위기에 놓이자 당사자끼리고 나발이고 그딴 거 모르겠고 개입해준다. 결국 사건이 더 커지고 중국 친구가 떠났다. 어디로 튀었냐고 냈다 찾아갔는데 대표팀을 떠나려고 하자 승부를 결정짓자고 큰소리쳤는데 바위에 깔려 패배했다. 하는 수 없이 최후의 감동파리를 시전했는데 다시 합류해준다고 한다. 결승 무대로 올라서고 중국 팀과 만나게 되어 팀의 리더끼리 대결하게 되었는데 사막맵에서 지형 무시하고 닥치는 대로 공격하다 친구에게 돌대가리냐고 욕먹었다. 다행인지 아닌지 무승부로 끝이 나서 연장전으로 들어가려는데 중국 친구가 불안했는지 바꾸자고 한다. 완전 깔끔하게 이겼다. 그렇게 배신전 확인도 지우고 사건이 완만하게 해결되면서 아시아 대회도 휩쓸었다. 미국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 미국으로 와서 팽이 연구실을 관광왔는데 옆에서 가이드가 열심히 설명해주고 있는데 기술력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대놓고 까버린다. 알고 봤더니 미국 친구의 엄마가 연구실 국장님이자 미국 대표 감독이었는데 마음가짐보다는 기술력이라고 현실적인 답을 내주고 역으로 까준다. 너무 맞는 말 해서 대꾸를 못했는데 이대로 떠나면 호구가 될 것 같아 몰래 전입하여 스파이 짓을 해준다. 도중에 미국 친구가 엄마 부르다가 발각되었는데 강화 유리에 갇혀버렸다. 친구 엄마가 빼주겠지 싶었는데 스파이 짓에 화가 났는지 가차없이 버려버린다. 하는 수 없이 만능 팽이로 강화 유리를 부수려고 했는데 방탄 유리였던 것 같다. 미국 대표가 나타나서 방탄 유리를 바사삭 시키는 걸 보고 예산 일이 아니겠다 싶어서 수련에 들어가는데 팽이를 돌리려면 역시 팔과 손목이 중요하니 근력 운동을 해준다. 대회 출전하기 전에 전문가 친구에게 새로운 팽이를 얻고 결승전에 올라왔는데 전에 방탄 유리를 깬 미식 축구 선수와 대결하게 되었다. 힘으로 안 돼서 어떻게 잡을까 생각하다가 태풍보다 더 세게 조지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허리케인으로 날려버리고 선수도 같이 날려준다. 그렇게 미국 대회도 쓸어버리고 엄마와 갈등이 있었던 친구 문제도 해결되었다. 배 타고 세계대회가 열리는 러시아로 향하던 도중 잔인하게 학살당한 팽이들을 보고 기공자 스타일의 친구에게 대결을 신청했는데 배 위에서 허리케인을 쓰면 배가 침몰할 것 같아 안 썼는데 실력차가 많이 나서 하는 수 없이 필살기를 썼는데 알고 봤더니 마법 깃털 날리는 그리폰 능력자였다. 그렇게 찜찜하게 패배했다. 러시아 가는 길이 영국에 정박해서 쇼핑 좀 할 겸 잠시 내렸는데 배를 놓쳐버렸다. 이왕 배를 놓쳤으니 뜬금없지만 기공자에게 복수할 겸 유럽을 제패하자고 제안을 한다. 단체 생활 안 해본 티가 났는지 친구들이 시간 없다고 설득시켜주는데 감동파리를 내세우고 공감 형성을 시켜주니 설득에 성공한 것 같다. 그렇게 유럽 대회 나가러 떠나려는데 갑자기 웬놈이 팽이를 강탈하고 냅다 도주한다. 이제는 영원히 팽이를 직접 공격하는데 다행히 팀 내 멘탈 케어 역할이었던 친구가 지능적으로 공략해줘서 팽이도 자꾸 위기를 넘겼다. 영국에서 파리로 가는 고속열차를 탔는데 갑자기 공포 장르가 되었다. 전에 만났던 미라를 쓰는 놈의 호러 집단이 등장하여 단체 대결을 하게 되었는데 드라큘라가 나타나서는 사람도 아닌 용을 깨물고 흡혈하라고 한다. 마늘 강대국을 상대로 드라큘라를 꺼내는 미친 짓을 벌였지만 하필 마늘을 안 챙겨줘서 팽이로 정성스럽게 십자가를 만들고 패배시켜줬는데 주인도 같이 아파한다. 옆에 있던 드라큘라의 동료가 늑대인간을 불러내어 마구잡이로 할퀴기를 시전해주는데 팀내 할퀴기 장인이었던 친구가 할퀴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다. 그렇게 쫓아냈다. 파리에 왔으니 관광 필수 코스인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가려는데 웬놈이 통째로 빌려서 못 들어간다 한다. 어떤
정신 나간 놈인지 강행 돌파하고 찾아가서 민폐지시라고 혼내주고 팽이로 승부 보려는데 유니콘이 등장했다. 유니콘이고 나발이고 대자인의 힘을 보여주려고 허리케인을 썼는데 볼을 가진 유니크한 동물이라 그런지 허리케인마저 뚫어버린다. 다행히 무승부로 끝났다. 다이아몬드 소저가 또 다른 다이아몬드 소저 친구를 데려와서 한번 겨뤄보라는데 아주 중무장을 하고 왔다. 검투사 컨셉 친구가 도마뱀 환상종을 꺼냈는데 교감까지 가능한 것 같다. 같은 용이지만 머리가 두 개라 전투력도 두 배였는지 완전 패배해버리고 돌멩이 파편 맞고 죽을 뻔했다. 잘못 맞아 사망할 뻔했는데 멘탈 케어 친구가 파편 못 피한 지 잘못이라고 해준다. 사망할 뻔했으니 복수전으로 재대결을 신청하고 공략법으로 대가리가 두 개이니 내도 두 개일 거라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내부 분열을 일으켜서 이겼다. 만났던 다이아몬드 수저들이 알고 봤더니 유럽 대표자들이었는데 유럽 대표자들은 맞지만 개인 플레이를 중요하게 여겨서 대표팀은 아니라고 한다. 그렇게 공식 대회가 아닌 친선전을 하게 되었는데 다이아몬드 수저들답게 단체로 중무장하고 왔다. 예전에 패배했던 기공자 친구와 다시 대결하게 되었는데 컨셉에 알맞게 철퇴를 휘둘러 팽이를 돌려준다. 초반부터 허리케인을 써서 조지려고 했는데 또다시 깃털 공격으로 무자비하게 후드려 맞는 청력을 보니 너무 안타까워 온몸으로 막아준다.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짓이냐고 해서 문제 짚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전에 대결 도중에 난입했으니 반칙으로 실격 패처리 당할 뻔했다. 공식 경기가 아니라 그런지 계속 진행되길래 잘 됐다 싶어 대자연의 힘으로 확실하게 조져주고 다소 비겁했지만 아무튼 이겼다. 대회 끝났는데 호러 집단이 갑자기 등장하여 과거의 유럽 대표자들에게 패배하고 원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패배하는 모습을 신나게 관람해주고 원한도 사라졌다고 한다. 그렇게 원한도 풀어주고 유럽도 제패했다. 러시아에 도착하고 팽이 수도원을 찾아가서 인상 좋으신 원장님 부탁으로 소년과 대결하게 되었는데 소년이 패배해버리자 가차없이 지하실로 끌고 가는 걸 보아 쓰레기 학대범인 것 같다. 알고 봤더니 멘탈 케어 친구가 어릴 때 여기서 살았고 러시아 대표 감독이자 범죄자였던 원장과 알던 사이였다. 범죄자가 러시아 친구에게 지상 최강의 팽이를 줄 테니 한국팀 버리고 러시아팀으로 귀화해달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제까지 같이 다닌 기간이 얼만데 설마 배신하게 망설임 없이 배신했다. 세계대회가 열리고 전에 만났던 미국팀이 러시아팀과 붙게 되었는데 러시아 친구가 다같이 덤벼라고 도발을 걸어 개빡친 미국팀이 한꺼번에 덤볔는데 완전 패배했다. 지상 최강 팽이임을 입증했으니 만족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용혼까지 없어요. 이건 과하게 선을 넘겼다 생각하여 항의하러 갔는데 절교 선언을 해준다. 그렇게 배신자 잡으러 얼어붙은 호수에 가서 허리케인 참교육 해주려고 했는데 욕으로 조져졌다. 패배하고 역시나 영혼을 빼앗길 위기가 찾아온 와중에 외국인 친구가 낙하산 타고 팽이 드랍을 해준다. 외국인 친구가 왔지만 역시나 지상 최강 팽이를 이기기엔 부족한 것 같아 친구들의 영혼을 다 모아서 자연재해급 파괴력으로 조져주고 빙판을 갈라서 팀으로 돌아오던가 아니면 익사당하던가 마지막 기회를 준다. 다시 팀으로 돌아왔다. 마지막 결승전을 앞두고 아빠와 재회하였는데 알고 봤더니 비밀 스파이로 활동하고 있었고 러시아 범죄 집단이 팽이 대회로 전쟁까지 일으키려는 것을 알고 친구들이 연습 상대가 되어주고 단단히 마음먹고 러시아 최종 보스와 만나게 되었는데 개체국 버프로 필드가 최종 보스에게 맞춤식으로 나오더니 자연계 능력을 쓰는 것도 모자라 눈보라로 빙상까지 만들어 암흑 영역에 갇히게 된다. 팽이 대결이고 나발이고 얼어 죽을 뻔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슬쩍 웃었는데 제대로 빡쳤는지 이번엔 태양을 만들어준다. 허리케인으로도 답이 없어서 어떻게 조져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청룡이 갑자기 지 혼자 돌격해버리는 걸 보고 잊고 있었던 주인공 보정이 떠올랐다. 그렇게 깔끔하게 조져버리고 영혼들을 다 풀어주었지만 범죄자는 도주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좋은 시합이었다고 격려해주면서 한국팀이지만 다국적 팀인 한미중러팀으로 세계대회를 제패하고 탑블레이드의 챔피언이 되었다.